일단 이번 이벤트 발표를 하기 전에 너네들이 다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다 응모 방법으로 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응모 방법으로 응모를 했다면 다 똑같이 추첨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뿌리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어떻게 주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해가지고 세 번째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때도 똑같이 이제 5천 지코인이야. 알겠지? 만약에 안 된 사람들은 그때도 응모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저 이거 읽으면서 내가 진심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해 될까? 희니코 100만 달성하시고 재민형보다 더 큰 채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채널이 되시더라도 지금의 구독자들을 안 잊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 전 100을 안 해서 지코인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형님 화이팅 하십시오. 몸도 잘 챙기시고 늙을수록 더 아픕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느꼈냐면, 일단 이 말이 참 그랬어. 더 큰 채널이 되더라도 지금 구독자들을 안 잊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이제 지코인도 어차피 받을 마음도 없는데 나한테 그냥 이걸 한 거잖아. 통과. 1번 유튜브 닉네임 재민쿠키. 베르마님이 신청하고 싶으면, 저는 중1 때부터 베르마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베르마님을 볼 때마다 응원을 하게 됩니다. 재민님이랑 게임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났던 기분을 풀고, 베르마님 생방송을 보면서 기분도 풀고, 베르마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꼭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많이 많이 웃으시고 항상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몇 살이야? 중1 때부터 베르마님을 보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1이야 혹시? 중2네? 내가 볼 때 이거는 구라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인정해주겠어. 왜? 오늘은 기분 좋게 두 번째 거를 뿌리는 날이니까 통과. 다행이네. 너 어차피 통과니까 한번 얘기해봐. 너 구라지 솔직히? 거의 중2 초반에 뭐가.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를 그만두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시다 보면 구독자도 많아지실 거고 인기도 엄청 많아지실 거예요. 열심히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오래 유튜브 생활하세요. 저녁 추천드릴 거는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바나나 우유랑 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베르마님 배구도 잘하시고 얼굴도 강타치시고. 강타친다는 게 뭐냐? 아, 상타치. 아니야, 뭔 상사치야. 아, 이거 방송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시켜야 되나 이거 회원은. 너는 내가 볼 때 이 디테일한 이 저녁 메뉴에 내가 통과시켜 주겠어. 뭐 절대 뭐 얼굴이 상사치고 뭐 존경한다 해서 뭐 절대 그래갖고 그 절대 아니다 통과되는 거. 오, 그러셨어요? 베르만한테 전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야, 이거 뭐냐? 어? 어이가 없네. 초성으로 나한테 감히 질문을 해? 치드부 미친놈이 분명하구만. 나만의 방송인 줄 알았던 베르만 행님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내가 다 흐뭇하구만.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고 10만, 100만까지 쭉 가자 형. 사랑 안 해. 빠큐. 어? 형 마음 같으면 주고 싶은 애 중에 진짜 한 명이야. 엄청 길어. 이봐, 이게 정성 아니니 얘들아? 베르마님께 하고 싶은 말. 형님 안녕하십니까, 최시윤입니다. 제가 사실 형님 채널에 온 지 아직 20밖에 안 되지만 처음 봤을 때 형님 퇴장도 좋았고 착하신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만 가지고 항상 형님 배려하고 볼 때마다 참 착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형님 채널과 형님 덕분에 담비님 예전에 공주님 자신님도 많은 분들과 친해졌고 이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형님 덕분이죠. 르마님께 이런 부족한 PG들이 죄송합니다. 유유. 이제 앞으로 저는 르마님께 계속 사랑하고 존경할 예정이고 형님을 더욱더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뵈러 오셔도 되는지 저는 잊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PG 쓴 점 처음입니다만 한편으로도 기분 좋습니다 형님. 앞으로도 르마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더욱 많은 응원과 박수 격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주 뭐 내용이 훌륭한 것 같아. 저녁에는 참치 김치찌개, 조그마한 뚝배기 냄비에 김치를 썰어. 아니 뭐야 이거. 참기름에 달달 볶습니다. 무리가 육수를 붓습니다. 이제 좀 남겨뒀던 김치 국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팔팔 끓으면 낮은 불로 15분 이상 푹 끓여주세요. 김치 국물이 많이 들어갔으면 간을 조금만 맛소금으로 참치를 취향에 따라 조절해 넣으시고 저는 항상 중간 캔에 반 캔만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먹기 직전 고춧가루를 솔솔 후추를 솔솔 끓여서 냅니다. 오늘 저녁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니까 레시피를 보냈네? 오케이. 정성이 느껴지잖아. 미역찜. 아! 다음 단비. 나 오빠 장점 말해주고 싶어. 베르만 오빠의 장점. 예, 안경 껴도 벗어도 잘생기고 멋지다. 이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른다. 3. 키도 크다. 4. 착한 남자다. 5. 완벽하다.
6. 귀엽고 애교도 잘한다. 7. 매력이 넘친다. 8.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 9. 누구에게나 잘해준다. 10. 단점이 없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 명 잘라나가는 거야. 알겠지? 한 명 잘려나가는 거야. 돌려! JTJ님은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다음 기회에 노리세요. 간다. 어? 제발 친 사람들 다 걸린다. 제발 친 사람들 채팅창에 제발 친 사람들 다 걸려. 오, 이혁진 정성이 없던 앤데? 아, 이게 결승까지 왔다고? 지금 시우랑 이혁진이지? 와, 뭐 저 끝까지 축하합니다. 시우가 당첨이 됐네요. 자, 그리고 지급은 세 번째 당첨자까지 나오고 나서 공지 후 일괄적으로 주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세 번째는 영상으로 응모 방법 뭐 이런 거 제작해서 올릴 생각이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비 없을 거야. 틀리면 가차없이 자릅니다. 제발 문제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응모하세요. 두 번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만나요. All-take 없네 얘들아. 나 방금 충격적이었어 얘들아. 아, 큰일인데? 녹화를 안 했다. 씨발. 난 역시 난 유튜버 아니라니까.